최근에 카카오 택시가 팁을 도입하겠다고 했죠. 카카오 측에선 팁을 도입하면 그만큼 택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팁 제도를 도입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는 국내의 한 카페에서도 팁을 요구해서 논란이 되게 됐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 국가들은 대부분 팁 문화가 없습니다. 의무적인 팁 문화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서양권도 팁 문화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서비스 차지로 결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죠. 이마저도 사라지는 추세고요. 팁 문화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이게 정말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이 있을까요? 팀 문화와 서비스, 왜 그럴까? 의외로 팁의 명칭은 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팁이라고 말하죠. 팁의 어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팁 문화는 대략 17세기 정도에 탄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팁은 원래 귀족적 관행에서 출발했어요. 한 귀족이 다른 귀족의 집에서 머물면 자신을 잘 챙겨준 그 집의 하인에게 약간의 사례금을 주는 거였죠. 곧 이 문화는 당시 런던에서 유행하던 커피하우스로 확산됩니다. 커피하우스는 귀족과 부르주아들이 찾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문화가 확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랬던 팁 문화는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변질됩니다. 유럽의 귀족 문화를 동경했던 미국 부유층들이 유럽 여행에서 귀족들이 팁을 내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그걸 흉내낸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조차 이 팁을 그리 좋게 보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팁이 확산됩니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때였어요.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그렇단 거고 실제로 해방 노예들의 일자리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자 하는 해방 노예들은 많으니까 고용주들은 낮은 임금을 줘도 상관이 없었죠. 억울하면 나가라. 너 대체할 사람은 많다. 이거였어요. 돈을 적게 주는 대신 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부족한 임금을 팁으로 채우게 한 거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직원의 임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린 식당과 서비스업들이 팁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자, 그렇다면 팁의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팁은 서비스가 좋아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 이론상으로 맞는데요. 실증 연구에 따르면 팁과 서비스 품질 간의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의 성별, 인종, 나이, 머리 색깔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심지어는 직원이 여성이라면 가슴 크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죠. 더 놀라운 점은요, 직원들이 팁을 잘 줄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들에겐 친절하게 대하는 반면에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고객들에겐 서비스를 차별한다는 겁니다. 팁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게 아니라 정반대의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팁을 내는 게 하나의 예의처럼 되었기 때문에 서비스와 관계없이 팁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팁이 없는 우리나라 문화는 매우 효율적이죠. 정해진 서비스 요금만 내면 되니까 계산이 복잡하거나 헷갈릴 일도 없고요. 팁이 오히려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도 팁 문화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습관처럼 해온 것이기에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서조차 없애고자 하는 팁 문화, 과연 우리나라에서 확산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왜 그럴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